안녕하세요. 애동제자 매아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기대들을 하고 보실 텐데요. 이 열두띠들이 있잖아요. 네. 열두띠 중에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금전으로 대박날 거라는 띠를 세 띠만 선생님 호명을 해주세요. 금전으로 대박날 띠는 쥐띠, 말띠, 토끼띠입니다. 오, 일단 세 띠로 호명을 예. 해주셨는데 그 띠별로 호명을 해주신 이유도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말띠분들은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문서운도 들어옵니다. 말띠 여러분들, 들어오는 문서를 잡으세요. 그 문서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오고 금전이 따라옵니다. 그다음에 토끼띠 여러분. 토끼띠 여러분들은 그동안 계획을 하셨거나 추진하셨던 일들이 자꾸 막히고 안 되셨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일, 마음 먹었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할수 있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기운 내시고, 안 됐던 일, 계획했던 일들이 성사되면서 본인이 실추했던 명예운이나 금전으로 보답이 됩니다. 토끼띠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계획했던 일꼭 실천에 옮기세요. 쥐띠 여러분들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금전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건강으로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던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 그 일로 인해 금전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띠 여러분, 나가는 삼자라는 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점만 꼭 주의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쥐띠 여러분, 금전으로 보답이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애동제자 메아씨였습니다.